다들 끝은 올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이게 언제 끝나긴 할까? 의심도 많이 하고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이충원 교수님 따라가면 영어 따놓은 단상입니다. 다들 잘할수 있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울산 간호직 공무원에 합격한 박미래라고 합니다. 저는 간호직을 준비했었는데 병원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3교대 자체도 안 맞고 주변에서 공무원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 공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이트에서 이제 이충원 교수님 후기를 봤을 때 후기가 가장 많았고 수생의 경우 성적폭 향상이 가장 많이 되었어서 이충원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시생이었는데 공무원 공부 기간은 8개월 정도 되었고 이충원 교수님을 만나고 영어를 100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충원 교수님의 항공비 시리즈, 그리고 기출 300제, 실전 200제, 하프 모의고사 레벨 1, 2, 3,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모든 커리큘럼 자체가 교수님과 이제 제우스 에듀 선생님들이 합작을 해서 이제 완벽한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내용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되게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 굳이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이제 저는 실전 200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전 200제라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스킬들, 그리고 독해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충원 교수님의 웬만한 커리를 다 따랐었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업로드 되는 즉시 이제 강의를 다 수강을 했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꼭 4시간 이상은 투자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지 않는 날에는 이게 제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프 모의고사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복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교재가 가장 좋았던 점이 교수님께서 따로 유의어랑 반의어를 업로드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또 반복되다 보면 또 장기 기억화 될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앞에 imagine이나 suppose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끝에가 핵심 문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또 기술만 가르쳐 주면은 또 독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세하게 독해도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 와중에 문법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독해를 하면서 이제 독해도 되고, 어휘도 되고, 약간 문법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할수 있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밑줄이 끄어져 있을 때뭐 ing가 끄어져 있으면은 이게 pp가 아닌가 이렇게 대치해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기술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답을 찾아내는데 정말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고, 또 기억나는 게 이제 교수님 교재가 실전이나 아니면 기출 같은 경우는 백지 공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부록 교재가 나가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 강의는 본 교재에다가 같이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필기를 하고 이걸 복습한 다음에 이제 혼자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저는 백지장으로 된 이제 그 부록을 읽으면서 혼자 해석할 수 있는지, 문법이 어디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용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기초가 잘 다져졌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교재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제 실력이 아직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슬럼프 기간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낙담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교재도 당연히 어렵고 좋은 문제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낙담에 그치지 않고 이제 내가 더 배울 수 있는구나,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채워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체력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진짜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꼭 운동해서 이제 장기전으로 보고 가니까 체력을 잘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도 휴식 기간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공부 뭐 12시간, 뭐 13시간 이렇게 붙잡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리프레시가 진짜 중요하니까 꼭 자기한테 휴식이 될 만한 잠을 잔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끝은 올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이게 언제 끝나긴 할까? 의심도 많이 하고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이충원 교수님 따라가면 영어 따놓은 단상입니다. 다들 잘 할 수 있어요. 화이팅!